김포의 활력에 다시 한번 놀라는 여기는 평화문화 1번지 김포입니다.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김포. 예, 안녕하십니까. 김포의 명소 중의 명소, 오늘은 장릉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적 202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시민들이 운동하기도 좋고 가족과 나들이 하기도 참 좋은 곳이죠. 오셔서 장릉에 대해서 또 사적지를 또 탐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장릉의 해설사분을 모시고 장릉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설사 박연근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릉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선생님 모시고 네. 장릉의 주요 시설을 돌면서 장릉에 대한 대부분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저를 네. 한번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네, 예. 가시죠. 예.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로 추존된 원종과 그의 비인 인원왕후 구씨의 능이다. 쌍릉으로 조용되었습니다. 봉부는 병풍석과 난간석 없이 호석만을 두르고 있는데 이는 왕이 아니었던 왕의 시아버지, 즉 대원군의 묘제를 따른 것입니다. 문석이는 머리에 복두를 착용하고 공복을 입은 채 성마와 나란히 서 있으며 무석이는 장군의 형상을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문무석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에 위엄이 서려 있습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이르는 길인 참도가 다른 능과는 달리 약간의 경사진 계단식 형태입니다. 정자각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곳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자각 동쪽에 자리한 비각은 비석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각으로 비문을 통해 능의 주인공과 그의 생전 행적을 알 수 있습니다. 홍살문 안의 비면에는 조선국 원종대왕 장릉 인원왕후 부좌라고 쓰여 있으며 1753년에 세워졌습니다. 원종은 1619년 12월 29일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듬해 2월에 양주군 곡총리의 장사를 지내는데 그로부터 3년 뒤 큰아들 능양군이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왕위에 오름에 따라 대원군에 봉해졌으며 묘가 원으로 추승되어 홍경원이라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상을 모신 건물인데 한문으로 고물의 정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건물 이름을 정자각이라고 그래요. 정자각. 이제 조선 왕릉의 가운데에는 이 정자각이 있어요. 자. 가시죠. 예. 워낙 여기가 넓어서 이 제실 구조가 옛날에는 이거 배쯤 됐어요. 근데 이제 자꾸 축조 돼서 이제 절반쯤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이 네. 이 대청은 궁궐에서 제사 때 쓸 향과 충문 그걸 보내오면 봉안하는 장소예요. 아, 향안청. 그리고 동쪽 방은 능참봉의 관사 겸 집무실. 그리고 요 서쪽 요 방은 네. 왕이 직접 칠림하시면 왕이 숙박을 하고 오. 또 왕을 대리해서 신하가 오면 신하 그 주빈이 묵는 방이에요. 아, 여기 연못이 너무 예쁜데 이건 어떤 연못인가요? 네, 이곳 김포 장릉 연지는 조선 왕릉에 몇 곳 안 되는 곳 중에 연못 중에 하나인데 이 풍광도 아름답지만 그 능이나 궁궐의 연못을 조성할 때는 보통 이 고대 이제 우리는 땅은 네모지고 하늘은 둥글다라는 이 천원지방 사상에 의해서 보통 네모진 연못의 가운데 둥근 섬을 놓아서 연못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능의 연못을 조성하는 중요한 이유는 풍수적으로
좋은 명당에서 나오는 기운을 예. 잠시라도 더 머물고 싶게 한 그런 염원이 담겨 있어요. 이 제시를 저희들이 보고 이제 일로 가는 길인데. 예. 예, 이제 지금 보시는 이 돌다리가 예. 금천교예요. 금천교. 아, 금천교. 예. 금천교라는 것은 금할 금자 내천자. 이 능의 출입을 제한하는 또랑이에요. 이 또랑이. 아, 요 또랑이요. 네, 그, 예. 그걸 금천이라고 그래요. 금천 위에 놓인 다리라 이 돌다리를 금천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왕의 입장에서 능은 조상을 모셨는데 자빈들이 함부로 드나들면 조상님의 혼령이 시끄러워. 네. 그걸 막기 위해서 허락 없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야, 우리는 이제 산자의 공간을 이제 넘어서는 거죠. 1626년 1월 14일에는 경희궁 회상전에서 원종의 부인이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같은 해 5월 18일 김포 성산의 언덕에 안장하고 원호를 육경원이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흥경원을 이곳 성산으로 천장하여 쌍릉을 조용하면서 원호를 흥경원이라 합칭하게 되었습니다. 1632년 이귀등의 주충에 따라 다시 원종으로 추준하여 능호를 장릉이라 하고 성물을 왕릉제로 개수하였습니다.